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에서 어떤 걸 배워보면 좋을까요, 쌤? 새로운 스텝을 배우기 앞서 네. 보통 이렇게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타는 법을 배울 건데 이게 안 다치고 내리막 타는 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헉? 내리막? 네. 너무 해보고 싶어요. 내리막을 높이부터 시작을 하면 다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안 다치면서 내리막 정복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해볼게요. 또 때마침 경사가 있어서. 그러니까요. 저도 딱 오는데 내리막이 있길래 아 가보고 싶다. 근데 무섭다. 네, 맞아요. 이랬거든요. 아 그러면은 일단 배우기 앞서서 그냥 꿀팁.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잘 탈 수 있는지. 잘 멈추면 돼. 잘 네. 멈춰라. 네. 멈출 수 있는 자 달릴 수 있습니다. 오 멋있는 말이다. 잘 멈추는 때를 알아야 잘 네네. 달린다.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내리막길 타보러 가볼까요? 고고! 가시죠. 경사로 가시죠. 어깨 먼저 돌리면서 시선. 네, 확보, 시선을 먼저 확보해주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여기서 이쪽, 앞쪽 엉덩이로 살짝 앉아주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내 체중이 이쪽, 앞발 뒤꿈치에 실리게. 네. 네, 이런 식으로. 시선 조금만 더 봐주세요. 네. 어깨는 너무 많이 돌리지 네, 않으셔도 돼요. 네, 그 정도. 네, 정도. 네, 그 정도. 유지하고 있으면 얘 알아서 돌 거예요. 체중은 앞발을 많이 실려야 돼요. 네. 앞쪽에. 11자? 11자. 11자 된 발도 네. 내리막 갈 때는. 앞발을? 네. 좀 더 앞발이 네. 앞발이 앞바퀴 쪽에 붙어 있어야 조향에 훨씬 도움이 돼요. 네. 네. 출발. 오른발. 출발. 오른발. 자, 무릎. 네. 저 오른발 앞꿈치 체중 실어주세요. 후경. 와우. 됐나요? 95점. 95점? 저는 5점 드리겠습니다. 네? 5점 드리겠습니다. 합치면 됐죠? 왜요? 약간 체중이 네. 조금 더 왼 오른쪽이 쏠려 계셔야 돼요. 있어야 돼요. 궁극적인 목표는 동그라미가 네. 작게 그릴수록 네. 잘하는 사람이죠. 아~ 원이 크게 부푸는 것보다 알겠습니다. 작게 그리죠. 네, 갑니다. 출발. 잘 따라오라고 갑니다. 네, 출발. 발 위치, 어깨. 네, 좋아요. 그냥 오. 오. 나이스. 일자로 스트레이트로 내려가면은 속도가 생각보다 안 줄겠죠. 네. 이게 계속 내리막이고 뒷바람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빙을 길게 길게 가져가주면 속도가 조금 더 완화돼요. 카빙은 원래 속도를 줄이는 기술이거든요. 네. 출발하고 하나 둘 셋 넷 둘 네 좋아요. 자 카빙 앞발 네. 체중 앞발, 앞발, 무조건 앞발. 길게, 길게 타세요, 길게. 오. 잘 따라오라고. 지금 왜 생각보다 속도가 안 줄였냐면, 네. 카빙 각도가 너무 좁았어요. 네. 길게, 길게. 생각보다 길게 파이팅! 파이팅! 간다! 둘, 셋, 11자 길게 넷 반대 반대 어깨 먼저 반대 기다리고 네 저 꺾일 때까지 기다리세요. 오케이 나이스 턴. 오 좋다. 2차 만에 대박. 반대로 아 유턴 오 옹용
운동이요. 오. 뿌듯하네요. 이제 가르치는 보람이 있다. 진짜 잘했어. 아 역시 스피드. 스피드 재밌어요. 스피드. 진짜 잘했어. 같이 해볼까요? 그러면? 같이 내려가 볼까요? 네. 출발. 오. 멈추지 말고 쭉 가보세요. 그냥. 쭉. 아, 쭉, 네, 쭉 가보세요. 계속. 나이스. 명소입니다. 네. 어떤 명소냐? 비행기 명소. 아, 비행기 맛집. 비행기 맛집. 아. 저희는 참 다양한 걸 하네요. 그렇죠. 호주도 타고 맛집도 가고 카페도 가고. 네, 오늘 비행기도 보고 여기에 올라와 있으면 이제 비행기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. 아, 보드타고 이렇게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? 아, 네, 엄청 시원하고 엄청 좋죠. 날씨도 지금 좋아요. 오, 지금 시원해요. 구름이 딱 해를 막아. 맞아. 이렇게. 셀카봉을 들고 있을 때 해야 되는 거 있죠? 네. 한번 돌아볼까요? 한 바퀴 돌기? 어, 오른쪽으로. 자. 오른쪽으로. 안녕. 자. 와. 아, 우리 스태프들 다 나왔어요.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. 뒤에서 쉬고 있는 거 다 나왔어요. 자, 이제 곧 드디어 비행기가 오는데요. 옵니다. 네. 자, 두둥. 과연 어떤 비행기가 올지 우리 한 명씩 내기 한번 해볼까? 네. 어떤 저는... 비행기 올 것 같아요? 어떤 거? 저는. 어, 그럼 전. 과연 어떤 비행기가? 누구 맞았다. 오렌지색. 오, 오 온다. 잡아요. 아. 비행기 멈춰. 가지, 멈춰. 멈춰. 와. 와. 와 진짜 가까워. 와. 또 놀까요? 이번에 또 왼쪽으로 돌고 끝내자. 아, 왼쪽으로. 안녕. 안녕. 다음 시간에 봐요. 또 만나요. 안녕. 너무 빨라.